저는 재작년 10월 달에 바로 이 자리를 방문했었습니다. 이 자리가 우리가 성가모건 피해자분들의 유해가 많이 묻혀 있는 곳이어서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. 이곳에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추수 끝난 이삭 주워 먹다가 혼났던 이야기, 들짐승 잡아먹었던 이야기 들으면서 그때의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와 같은 굶주림, 또 지금의 아이들로 비유하자면은 먹고 싶었던 그런 과자나 빵들에 대한 한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앉아 있는 자리 정도, 아니면 이 포디움 정도 되겠습니다. 제가 무릎 꿇고 그 포켓몬 빵을 이곳에 잠들어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바쳤습니다. 여기 오기 전에 그날 박물관을 갔었는데 박물관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. 그 중에 하나 제 눈길을 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. 아이들을 수용된 아이들을 붙잡아서 배를 태우기 전에 아이들 단체 사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. 아마 우리 김 회장님 금방 그 무슨 사진인지 아실 것 같은데. 그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, 우리 피해자들 표현을 빌리자면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, 그 사진 속에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. 수십 명의 아이들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,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참담하고, 기가 막히고 그 사진 속에 아이들 웃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 눈에 밟혔는지 모르겠습니다. 성가모건은 1942년에 일본 제국주의에서 만들었고 이 폭력, 그렇지만 그 폭력의 역사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고통을 연장한 것은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. 해방되고도 대한민국 정부는 82년까지 이 성가모건을 운영을 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주셔서 진실규명 발표를 했고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. 82년까지 운영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을 했던 이 성가모건은 권위주의 시대 그리고 관선 지사 시절이지만 국가 관리 하에서 운영한 경기도도 분명 가해자의 한 축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드렸고 그 이후로 비록 관선 시대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가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했던 것에 대한 사과와 또 치유의 의미에서 저희가 위로금과 또 매월 생활 안전지원금을 지금도 지급하고 있고 또 의료 실비와 또 트라우마 치유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년 초,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또 피해자분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에 저희가 이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저희가 아까 앞으로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경기도가 예산을 써서 유해 발굴과 또 DNA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 그리고 그분들 잘 모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작업을 하겠습니다. 늦었지만 유해 발굴을 이렇게 오늘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
저희가 DNA 감식과 신원 확인을 다 마치고 그 어린 영혼들이 편히 쉴 곳을 찾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중하게 모시고 인간의 존엄을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어린 나이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우리 성감학원 피해자 어린 영혼들의 명복을 빕니다. 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나 유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두 눈 크게 뜨시고 이런 일 처리하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선감옥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드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신보태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는 국가나 권력이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경기도가 그 대열에서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